구성된 윌러 캠퍼스 건설 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가 확대하지만 실리콘밸리 지역과 거주지가 밀집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가 수용하는 난민 수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렌치 전 총리는 최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집권 여당 강조를 통해서 입국하는 난민 숫자가 한정돼야 한다며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렌치 전 총리 이런 발언은 집권 민주당의 난민 정책이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오늘은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또 밤늦게부터는 중부서해안 지역부터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은 26.4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원태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0분입니다. KBS.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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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결핵은 다른 사람과 사람과 접촉하고 그 전염력이 있는 질환인데요. 환자 수가 좀 많았던 상태에서 전염력이 있는 신환자들이 하나가 3만 명이 조금 넘게 발생을 하니까 그 사람과 치료를 끝나는 게 아니라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사람들 중에 나중에 또 다시 결핵이 발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많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이 중증 질환이 걸려서 면역력이 좀 약해져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유지가 생명 유지가 되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환승입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이니까 기존에 환자들이 본인만 이제 병을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진단되기 전까지 활동성 결핵 상태, 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결핵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지내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병률이 한 번 높았던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을 낮추고 환자수 발생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국가 이제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5% 가까이 이제 전체 환자 수나 유병률이나 신환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의 현대사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쟁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환승입니다. 피난.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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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결핵이 창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환승입니다. 원래 결핵 환자가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파 경로는 공기 전염, 공기 전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건가요? 아,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동성 결핵 환자가 흡수되지 않고 활동성 결핵 환자가 말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공기 중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나가거든요. 침방울들 속에 결핵이 공기 중으로 나오면 습관의 습관은 증발을 해버리고 결핵이 활성입니다. 남아가지고 공기 중은 좀 떠드는데 바로 그때 그 말을 하고 있던 한국말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숨을 쉬면서 공기를 흡입할 때 그 결핵균을 같이 호흡기를 흡입하게 되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네네. 별다른 원인 없이 기침을 좀 오래 하게 된 경우에는 결핵을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3주 이상 기침을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결핵은 아닌지 점검하라고 저희가 교육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그때 진단이 안 되고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가래가 좀 혈담이라고 해서 피가 좀 섞인 가래가 올라오기도 하고 심해지면 결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좀 더 진행을 하면 밤에 체름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야간 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진행을 하면 체중 감소나 식욕 감퇴 같은 것 때문에 체중 감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운행전 노선 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노선 번호 및 역시 바다용도
있잖아요. 환승입니다. 다들생활을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환승입니다. 있거나 하면서 다들생활을 통해서 그 단체 내 누군가가 분단되지 않은 생각을 가질 경우가 있으며 같은 상공간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전폭적으로
파도를 시작하며 전염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의 한 결핵제를 복용했던 사람은요, 설사 그분이 지금은 활동성 결핵상태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때.